54도거든요? 54도인데, 아, 한 맛을 보겠습니다. 그래도 우리 54도에 굴하지 않잖아, 어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들 사이버 술 친구, 술성규입니다. 오늘은, 좀 신기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. 아니, 제가 요즘에 위스키, 뭐, 주류, 술, 이쪽으로 뭐, 유튜브도 다루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트렌드라던가.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제가 그런 걸 조금 더 인지를 하려고 하거든요. 최근에 2024년 주류 트렌드를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위스키는 위기다. 그래가지고 수입액도 꺾이고 판매 수량도 내려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, 와인도 그렇거든요. 와인도 떨어지고 소주도 안 먹어. 맥주도 사람들 안 먹어. 근데 딱 하나 오르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편의점 RTD예요. 편의점에서 나오는 하이볼들 매출이 올라가고 또 트렌드에 예민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효민사화입니다. 효민사화는 근데 사실 나온 지좀 됐습니다. 요거는 나온 지한 8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, 불그루에서 만들었습니다. 이게 사실 맛이 3개가 있었거든요. 자몽맛, 레몬맛, 라임맛 이렇게 있었는데, 불그루 그 버터 맥주에 대한 또 조금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전종을 다 사진 않았고, 요거 한 종.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거, 요 스틱 사왔습니다. 이거에다가 탄산수만 넣으면 하이볼이 된대. 진짜 개꿀템이잖아. 내가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 편의점 RTD의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나,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우리 채널 보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주점이 들어간 제품이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, 위스키 애호가가 아닌 분들한테, 일반 고객층한테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. 음료수 갖다서 먹기가 좋았다, 뭐 이런 평가가 있길래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주류 트렌드 쭉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술을 구매하는 경로에 대해 한게 있더라고요. 1등이 40%의 비중으로 지인의 추천. 2등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,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하는데, 그 비중이 한 20%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친구한테 추천받고 소셜미디어에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퍼센테이지 합치면은 사실 60%인 거지.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술친구고, 그러면은 40% 더하기 유튜브도 하니까 20% 더하면 사실상 60%인 거지. 업계 측에서 살짝 고효율, 수율 좋은, 막 잡은 싱싱한 킹크랩 같은 유튜버 원하신다 하면은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할수 있습니다. 아니, 이거 진짜 살짝 디자인 자체는 숙취 해소제 중에 이런 느낌 있습니다. 쭉 짜가지고 젤리처럼 쭉 빨아먹는 그런 느낌인데, 두 개에 3,000원밖에 안 합니다. 하나당 190ml 만들 수 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500ml니까 만약에 탄산수 2리터짜리 한통 사고, 요거 이제 한 7개, 아니구나, 14개 넣어야 되네. 그러면 너무 비싼데? 아니, 그 기존에 같이 두면 안 돼. 이게 기동성이 있잖아요. 이거는 기동성이 없고, 그래도 뭐 집에 탄산수 기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네요. 요거 한번 맛을 봅시다. 탄산수 타서 먹으라고 하는데, 도수가 어떻게 되지? 이거 자체로. 이거 54도거든요? 54도인데, 한 맛을 보겠습니다. 그래도 우리 54도에 굴하지 않잖아, 어? 굉장히 쓰고 시네요.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. 와, 잠깐만, 잠깐, 너 나가라. 너 이거 안 된다, 나가라. 술의 쓴맛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도수 생각했을 때그 맛이 엄청 강하진 않고,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단맛이랑 이 레몬맛을 엄청나게 가양을 많이 했던 건데, 사실 단맛이 뭔가 끈적끈적한 단맛이 아닌데, 이거 혹시나 역시 설탕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인공 감미료 단맛입니다. 그럴 줄 알았어요. 제가 또 제로 감별사거든요. 그럼 얘도 그러면 당연히 감미료를 사용했겠죠. 얘는 또 과당이 들어갔네. 얘는 또 진짜 설탕이네. 요거 한번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뭐 색깔은 살짝 그 옛날 아미노산 음료수 같은 색깔이고, 뭐 갈아 만든 배 요쪽 색깔입니다. 내가 이거 지금 53도짜리 이거 효민사와 CS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술 같지가 않아. 그냥 탄산수 같습니다. 아, 근데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.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과하게 달지도 않고, 술맛이 아예 없지도 않고, 뭐 당연히 주정맛이 납니다. 주정맛이 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. 제 채널 보는 막 집에서 하이볼 다 드시고 하시는 분한테는 당연히 기준에 안 맞아. 그 기준보다는 무조건 달고, 그 무조건 술이 연한데, 편의점 RTD 하이볼 중에서는 요거 좋아할 만한 분들이 계시다. 조금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, 진빔 하이볼 있지 않습니까? 진빔 하이볼에 비해서 조금 더 연한 느낌입니다. 진빔 하이볼에 비해서 뭐 도수가 연하다는 느낌보다는 음료수 자체에 농축된 과일 느낌이 좀 적은 느낌이다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라이트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잠깐만, 그러면 일단 요거 탄산수에다가 한번 타볼게요. 탄산수에 타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. 요 정도면 될것 같고, 색깔도 사실 아까 봤던 효민사화랑 비슷합니다. 한번 마셔볼게요. 아,
이게 조금 더 술 느낌이 셉니다. 내가 뭐 이거를 계량을 안 했기 때문에. 근데 뭐 아마 계량 맞을 거예요. 왜냐면 제가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, 태어날 때부터 전자식 저울이라던가 비중계를 달고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알코올 도수랑 무게 재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스페셜리스트거든요. 느껴지는 느낌이 얘가 조금 더 술 맛이 세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난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은, 만약에 내가 먹어서 아 난 오늘 좀 너무 독한 것 같은데 딸깍? 요런 제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. 브루그루에서 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유명 중류소, 뭐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, 유명 중류소의 마스터 디스틸러분을 모셔왔다는 소문이 또 있거든요. 우리같이 고도수 위스키, 스카치 위스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그분이 온다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. 뭐 그분이 영구적으로 오는 건지, 아니면 살짝 자문처럼 오시는지, 아니면은 뭐 견학으로 오시는지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, 뭐 온다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좀 오해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, 우리처럼 집에 위스키 쌓아놓고 마시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볼 쪽으로 매력은 떨어지지만, RTD 자체에서만 봤을 때 위스키를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술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,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